수염을 깎는 행위를 면도라고 하는데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면도를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형태의 면도기를 이용했던 것이 아니라 깨진 조개 껍데기나 돌조각, 돌칼, 구리칼 등 날카로운 것들을 이용해서 면도를 했습니다. 근데 수염의 강도는 구리성과 비슷해서 웬만한 것으로는 다듬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기원전 13세기경 당금질이라는 가공법의 등장으로 일부 개선됐는데 예리해진 면도칼을 이용해 혼자서 면도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했고 덕분에 면도를 포함한 이발 사업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근데 수염은 매일 자라므로 며칠만 안 깎아도 금세 티가 납니다. 그렇다고 며칠 간격으로 이발소에 들리기에는 시간과 돈이 소비되므로 사람들은 집에서 혼자 안전하게 면도할 수 있는 면도기의 등장을 갈망했습니다.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9세기 중반에 많은 사람이 고대하던 안전면도기가 탄생합니다. 안전면도기의 등장 이후 면도기 산업은 혁신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2중날, 3중날, 5중날 등 조그마한 카트리지 안에 들어가는 날의 개수가 늘어났고 건식 면도를 할 수 있는 전기 면도기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면도 중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질레트에서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진, 모낭염, 출혈, 트러블 등 피부 자극을 가장 큰 불편이라고 많은 사람이 응답해줬는데 왜 혁신적인 발전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기존의 면도기 산업은 수염을 깔끔하게 깎는 쪽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깔끔하게 깎기 위해서는 면도날을 피부에 밀착해야 했고 면도날의 기술력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면도날이 지나가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자극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질레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면도기의 날이 지나갈 때 얼굴에 굴곡을 맞출 수 있는 플렉스볼 면도기를 만들기도 했고 면도날을 코팅해서 저항력을 낮추어 체모를 당길 때 생기는 저항력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면도날의 절삭력을 강화하여 자극을 줄이려는 노력이었기에 면도할 때 발생하는 피부 자극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질레트에서는 새로운 면도기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면도할 때 발생하는 피부 자극에 초점을 맞춘 질레트 스킨텍이라는 제품을 개발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이 피부 자극에 초점을 어떻게 맞췄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력 현상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면도기 회사에서 면도날의 개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한 이유는 이력 현상 때문입니다. 이력 현상은 먼저 지나간 면도날이 수염을 들어 올려주면서 다음에 오는 면도날이 수염을 바짝 깎을 수 있게 해주는 현상으로 덕분에 밀착 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착 면도를 위해 수염을 당기면 피부도 당겨지므로 피부 자극이 발생합니다. 또한 면도날이 아무리 매끄럽게 지나가도 미세하게 피부 표면을 긁음으로 피부 자극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킨텍을 개발한 것인데 제품을 보면 세계 최초로 면도기의 양날 사이에 피부 보호 가드콤을 넣었습니다. 피부 보호 가드콤은 피부에 살짝 먼지답게 설계되어 있어서 면도할 때 면도날을 살짝 들어 피부에 닿는 자극을 최소화해줍니다. 또한 울퉁불퉁한 피부를 팽팽하게 펴주기도 하므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깔끔하게 수염을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트리지 상단과 하단에 아보카도 성분을 함유한 이중 윤활 밴드도 있어서 면도날이 지나가기 전과 후에 두 번이나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즉 민감성 피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저자극 면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12주 동안 매일 질레트 스킨텍으로 면도하는 실험을 진행했을 때 면도로 인한 염증이 평균 60% 급감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끝으로 질레트 유튜브 채널에서는 올바른 면도 방법과 면도기를 활용한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레트에서 면도와 관련해 올바른 지식을 배워가시고 새로운 저자극 면도기인 스킨텍과 함께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면도를 하시길 바랍니다.